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RSI H240 미라클 240 EMTEC 미라클 240 바이크스키 FRD 240 일명 짭순앤쿨러 3종의 성능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보실까요? 아, 그 전에 이 세 가지 제품들 모두 무상보증 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고요. 이 제품들을 사용하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재수가 없어서 이 수냉쿨러가 터져가지고 냉각수가 새나와서 안에 있는 부품들이 손상을 받는다면 손상을 입은 모든 부품들까지 얘네 회사에서 다 보상해준대요. 먼저 외형부터 봐볼게요. RSI는 독특한 펌프 디자인이 가장 특징이죠. 네모네모한 펌프와 냉각 소스가 위쪽에 위치해서 측면에 달려있는 보통의 수냉쿨러와 약간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RGB는 기본이죠. 라디팬 쪽 점등 효과도 매력적인 쿨러예요. 아, 이 녀석은 단점이 있다면 이 프레임 자체는 120mm인데 요 LED 요게 두꺼워요. 요 테두리가 두꺼워가지고 안에 있는 쿨링팬은 100mm예요. 요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발열 저해에 조금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뒤에서 한번 봐야죠. 미라클 240은 EMTEC에서 나온 수냉쿨러로 출시 때부터 기대가 되게 많았어요. 자체 브랜드인 레드빗을 통해 시스템 팬, 그래픽카드 지지대 등 여러 가지를 출시하다가 이번엔 수냉쿨러까지 딱 손을 댔고 그 첫 작품이 요거예요. 라디에이터 모양새 자체가 각져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펌프 디자인도 과하지 않고 로고만 들어가 있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 과연 성능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바이크스키 BFRD 240 제품이에요. 저희 매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LED 효과도 괜찮고 바이크스키가 본래 커스 회사인 만큼 믿고 쓰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이전 두 제품이 링 LED인 반면 바이크스키는 쿨링 팬 안에 들어간 면 LED라서 발광 면적이 넓은 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것 같아요. 이제 외형도 봤겠다. 누가 짱인지 한번 볼까요? 테스트는 순정 상태와 5.0으로 오버한 상태 두 가지 상황에서 테스트해봤고요. 써멀은 주문한 곰 써멀이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XT14로다가 통일했어요. 테스트 프로그램으로는 프라임 95를 사용했고요. 가장 빡센 첫 번째 옵션을 10분 동안 돌려서 찍히는 평균 온도와 최고 온도를 체크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팬 속을 자동으로 냅둔 상태랑 100%로 고정한 상태도 테스트해봤어요. 암튼 중요한 건 결과죠. 먼저 순정 상태예요. RSI H240이 56도로 가장 낮은 평균 온도를 기록했고요. 10분 돌리고 테스트를 종료할 때의 온도도 57도로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했어요. 나머지 두 제품은 59도로 H240에 비해 약간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소음에서도 RSI의 H240이 22dB로 나머지 두 쿨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소음 수치를 기록했고요. 미라클 240이 29dB로 가장 높은 소음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새끼 의외인데? 팬 속을 100%로 고정했을 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EMTEC의 미라클 쿨러가 52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H240이 54도로 이었고요. 바이크스키가 57도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는데요. 자동 팬속 테스트에서 바이크스키와 59도를 기록했던 미라클 쿨러가 선두로 치고 나오다니 참 재밌습니다. 소음은 세 놈이 모두 다 42dB 근처를 기록하면서 결국엔 뭐 그놈이 그놈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빡세게 갈구기 위해서 CPU를 5.0으로 오버한 후에 동일한 테스트를 다시 한번 진행해봤어요. 먼저 자동 팬속 테스트입니다. H240과 미라클이 77도로 어깨를 나란히 했고요. 바이크스키가 2도 차이로 뒤를 잇습니다. 최고 온도에선 미라클이 80도로 가장 낮은 최고 온도 수치를 기록했네요. 소음면에선 미라클과 바이크스키가 35dB 근처를 기록하면서 31dB의 H240이 유독 조용해 보이게 됐습니다. 솔직히 귀로 들으면 다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100% 고정 팬속 테스트입니다. 평균 온도에서 H240이 가장 낮은 74도를 기록했어요. 그 뒤를 1도 차이로 미라클이 이었고요. 바이크스키는 77도로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예요. 최고 온도도 유일하게 80도를 찍으면서 바이크스키에겐 안습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새끼야 좀 잘 좀 하라 말이야 이 새끼. 정리하겠습니다. 소음 때문에 아 뭐 골라야 되지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소음은 그냥 다 똔똔이에요. 쿨링 성능은 H240과 미라클 240이 동급, 그리고 바이크스키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LED 디자인은 여기 있는 바이크스키가 가장 화려한 것 같고요. 라디에이터 디자인은 여기 네모네모한 미라클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소음이나 발열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 선택해가지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고요. 안녕.